아르헨티나 키슬레바조가 여전히 1위, 그리고 일본조가 2위, 프랑스조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입니다. 러시아의 아잘로바, 그리고 노보시크 슈체노바, 오전에 테크니컬 루틴에서는 공동 2위를 했었죠. 96.733. 일본저와 똑같이 2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흐름이 아주 풍부하죠. 솔로까지 스트리프스키가 두 번 연속 동작이 제일 난이도가 높아지고 세 번 했습니다. 아, 그 기계처럼 들어가는군요. 자, 이제 어떤 동작이 나옵니까? 자, 부스 동작. 네. 손 동작도 아주 특이합니다. 뭐 지금까지 결정된 거는 러시아조가 우승은 확실하게 했다는 것은 결정이 됐죠. 이미 러시아조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2조가 추월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1등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익스텐션이 돋보이네요. 아, 정말 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 참 부단한 훈련이 있었겠죠. 전으로 트위스트를 하다가 스피인으로 어려운 동작들입니다. 버티칼이 아주 특이하죠? 네, 그렇죠. 네. 완벽하네요. 네. 글쎄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가 질린다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아, 너무나 완벽합니다. 결국 러시아 팀이 1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브루스 니키나조, 키슬레바조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저도 뭐 거의 완벽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팀끼리 1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 정말 그 대단합니다.
마지막 랩의 마지막 연기인데도 수위가 상당히 높죠. 네.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네요. 얼마나 또 체력 훈련을 많이 했을까요? 네. 거의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프리트. 연속 스프리트. 네. 테크니컬 메리트가 9.7부터 9.9까지. 이번 조가 2위. 그대로 2위고 붙여졌고요. 지금 알아줘 봐죠.